다른 곳에 동장군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있다. 사람들 사이로 유유히 등장하는 기계가 있었으니, 아니 그건 전기톱? 그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데. 굉음을 내며 꽁꽁한 홍천강의 얼음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북한의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러 왔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 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다이빙을 하러 왔습니다. 강물이 돌처럼 얼어붙은 겨울에만 할 수 있다는 아이스 다이빙. 얼음 조각을 잘라서 들어 올리는데 그 두께만 해도 36cm! 얼음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 전기톱이 아니면 얼음을 깰 수가 없습니다. 처음 잘라낸 작은 얼음 조각은 빙산의 일각일 뿐. 하나, 둘, 셋! 큰 얼음 조각은 성인 남자 8명이 들어올려야 하는데 힘든 과정에도 아이스 다이빙을 하는 이유가 있다. 겨울에는 강물의 유속이 느려져서 시야가 정말 맑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려고 이 추운 겨울날 옵니다. 엄동설안에 다이빙을 즐기기 위한 필수 복장이 있었으니 바로 건식 잠수복! 잠수복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줘서 아이스 다이빙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라고. 드라이슈트입니다. 이거 안 입으면 얼어 죽습니다. 내 체온 유지를 위해서 꼭 필수로 입어야 됩니다. 잠수복도 챙겨 입었겠다. 아이스 다이빙 준비 완료! 드디어 극한의 추위를 뚫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몸에 달려있는 하얀 줄이 눈에 띈다. 다이버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줄을 따라 올라가 보니 종착점은 바로 안전 요원. 얼음 속에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신호로 해서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안전줄은 얼음 밖으로 나오는 길을 안내해주면서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장치인 셈.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아이스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20분 동안 얼음 아래 세상을 느끼고 온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잠시 시원하시죠? 엄청 시원합니다. 나오니까 추운데요? 아, 하루도 추워요. 물속이 제일 따뜻해요. 물속과는 달리 밖으로 나오면 숨도 돌리기 전에 잠수복이 얼어붙는데, 와, 이런 날씨에 하는 아이스 다이빙 보기만 해도 춥다 추워. 진짜 괜찮아요. 예, 네. 자켓 잠깐만 얼굴 속은 하나도 안 추워요. KBS